안녕. 잠시만요. 제가 이름 알려야 되는. 안녕하세요. 경원이 해볼게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나요? 잘 되는 것 같네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는지 궁금하죠? 보고 싶었어, 저도요. 진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진짜 오랜만에 해볼게요 하고 있습니다. 아, 모자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저번에 해외 스케줄 갔을 때 제가 샀어요. 예스. 저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내에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특별하진 않은데 오늘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마침 딱 할 게 있었는데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러게요. 최대한 빨리. 아, 에어컨이 다른 공간은 다 틀어져 있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가 있습니다. 이거 배달시켰는데 받았어요. 식당 부채예요. 먹방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저 편의점 샌드위치랑 우유 먹었습니다. 오늘의 TMI는? 아, 밥. 오늘의 TMI는 오늘 원래 이제 주한이 형이 방에서 자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비몽사몽해서 나왔는데 주한이 형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제는 또 시현이가 거실에서 또 자고 있었거든요. 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밥 먹었나요? 뭔가 오랜만에 소통방송하는 느낌인데 소통이 집중적인 건 아닌데 제가 소통을 오랜만에 하고 싶었어가지고 짜파게티 경원 레시피 너무 맛있어. 제가 진짜 꼭 해드리고 싶네요. 목이 최근에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제가 다리를 물린 거예요.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잡으려고 이렇게 휘적휘적 거리다가 거실로 모기가 한 마리 나가서 그 뒤로 찾지 못했어요. 머리색 어두워진 것 같아. 그쵸, 해볼게요. 진짜 궁금하죠. 아, 제가 최근에 저희가 해외 스케줄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향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뭐막좀 마라탕이나 막 이런 걸다못 먹는데 이제 그쪽 음식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특유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간장 소스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저는 고추장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뭘할 거냐면 장을 보러 갈 거예요. 해외에서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장을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장 보러 가볼게요. 근데 제가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서 궁금한데, 이제 그때 누가 그랬지? 주한 형이 그랬나? 아마 너가 못 먹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뭔가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해외에 있을 때도 고추장을 거기서 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갖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가지고 가려고요. 양념고추장 꼭 사자. 사람이 많은 곳이라 괜찮습니다. 아, 고추참치. 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단 고추장은 살것 같은데, 다른 거좀 이렇게 해외에서 먹을 만한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컵밥 들고 가자. 맛있는 거 의외로 많아. 아, 그렇네. 컵밥도 있구나. 햇반, 컵밥 사자. 컵라면. 라면, 김. 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너무 입맛이 안 맞아서 뭔가를 사가야 될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럼 장을 봐야겠네 하고 나서 김을 사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김이 많네요. 저 낙지젓갈 진짜 좋아합니다. 낙지젓갈 맛있죠? 그저께 서울에서 삿발달 먹었어요. 저 배를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 조만간 먹으러 가야겠어.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죽. 편의점에 파는 죽 중에 진짜 맛있는 죽이 있더라고. 오늘 그래서 감자탕부터 시작해서 국밥도 1인분씩 포장해서 판다고요? 와. 국밥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해볼 기회에 게스트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쇼핑을 또 연구해 오신 선생님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쪽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쇼핑에 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선생님을 제가 모셔왔어요. 러시아라고 하면 누군지 대충 다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제가 특별히 또 주한이 형을 제가 모셔온 이유가 있어요. 뭐죠? 평소에 물건이나 이런 거 사는 거에 대한 시도를 되게 자주 하신다고. 병원이만 하겠습니까? 소문이 자주 하신대. 아직 그 옛날에 기억나? 어떤 거? 우리 엄청 옛날에 망원시장에 가가지고 네. 거기 무슨 바구니 같은 거 사오고 바구니 같은 거? 무슨 바구니 같은 거막 불나는 아, 제가 불어만 사왔던 거. 그거 샀었잖아. 그 영상이 있나요? 저희 그거 이제 다시 재업로드 됐을 거야 아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환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 해볼게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 어디로 가나요? 저희 오늘은 동네 마트로 갈 겁니다. 오케이. 주변에 있는 마트. 마트에 모든 게다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생각보다 경훈이가 거기서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주전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간식거리들로만 먹었어요. 맞아, 그렇게 하고 거의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 가니까 괜히 그 막 그 있잖아요, 한국 음식의 그 뭔가 맛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편의점 음식이라도 맞아, 맞아.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도착하고 나서 밥을 먹었을 때 아 뭔가 밥을 먹은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 맞아요. 그 뭐지 한 한 이틀 차, 3일 차까지는 그냥 속도 괜찮고 안 먹어도 그냥 그냥 지낼만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불규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막 먹고 하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그게 몸에 안 좋은 거 같더라고. 그래도 저희 스케줄이 밥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희 해외 스케줄이 이번이 좀 더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작정을 하고 아까 엄마한테도 그 엄마랑 사실 통화를 했을 때 이미 제가 입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엄마가 진짜 장 봐서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장을 봐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진짜 진짜. 그러면 이제 우리 리스트는 작성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리스트요? 쇼핑. 그래서 제가 사실 펜이랑 그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종이를 네, 다른 스태프분이 갖다 주셨다고. 네. 잠은 잘 잤어요? 네, 잠은 되게 그 눈 감으면 바로 잠들었어요. 제가 사실 민영이랑 방을 같이 썼는데 제가 그 막 민영이 졸리다고 먼저 자려고 그러면 제가 못 자게 막 아, 자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히다가 아 졸려 잘래 하고 제가 맨날 먼저 잤거든요. 네, 지금 종이가 준비가 됐고요. 네. 오늘 쇼핑할 리스트를 적어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고추장. 고추장. 근데 고추장을 진짜 사가는 거야? 네. 근데 그것도 그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100ml 이상이 넘어가면은 갖고 갈 수 없다고. 그건 핸드캐일 걸? 조금 다를 거야. 그 장본거 들고 다 가야죠. 아닌가? 핸드캐일로 가지 말 거?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100ml 밑으로만 가져가. 근데 그러면 100ml 밑이 있나? 고추장이? 있지 않을까요? 있나? 그리고 여러분 추천해주신 컵밥? 즉석, 네. 즉석으로 해먹을 수 있는 컵밥이 요즘에는 있대요. 그래서 그거 끼니 때 만약에 배가 고프면은 그거를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예요. 맞아, 볶음 고추장이 맛있어요. 볶음 고추장. 에? 고추장 안 된다. 고추장 안 된대? 네, 고추장 안 된대요. 네, 옆에서 보조 저희 스태프분께서 네. ASMR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컵밥 즉석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컵밥은 되는 거고 3분 요리 되나요? 3분 요리 안 돼요. 컵밥도 안 된대요. 잠깐만. 어? 컵밥도 안 되나요? 그러면 진짜 그 캔 캐리어에 넣으면 될 거야. 아닌가? 캐리어는 괜찮지. 다른 건 상관없는데 소스가 액체잖아. 그 액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컵밥 같은 경우도 만약에 뿌려서 먹는 소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100ml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 그게 100ml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다른 거는 상관없어. 100ml 안 넘으면 괜찮은 거지. 네, 컵밥은 그 들고 컵밥? 가신 분이 있대요. 그럼 컵밥도 가능해? 네, 컵밥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컵밥. 오케이. 1순위 컵밥. 그리고 그 볶음 고추장 그 비행기에서 주시는 거 아시죠? 아 진짜? 네, 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해외 나갈 때 제가 받아서 간직하고 있다가 한 4일 뒤에 썼어요. 진짜로? 네. 그 정도로 먹기 힘들었구나. 4일쯤에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먹었어. 컵라면 이런 건 괜찮아. 캐리어에만 넣으면 된대. 근데 캐리어는 저희가 미리 싸야 되고 그리고 손에 들고 간다고 했으니까 100ml 미에이트로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네요. 육개장. 네, 면세점에서도 판대요. 잠깐만, 면세점에서가 제일 효율적인 거 아니야? 면세점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혹시 면세점
그 마트 다녀오셨어요? 마트 면세점 다녀오셨어요? 아, 면세점에 마트가 있군요. 아, 면세점은 근데 제가 해외를 나가본 경험이 현저히 적다 보니까 맞아, 나도 그 많지 않다 진짜 보니까. 진짜 몰랐어요. 그런 게 있구나. 저는 막 향수 팔고 막 그냥 그런 것만 봐가지고. 막 컵라면, 컵밥 이런 것도 파나? 거기에서? 컵밥까지는 없을 거, 컵라면은 있을 거야. 고추참치캔, 맞아요, 여러분. 그 고추참치캔에 햇반 딱그 볶아가지고 그래, 밥 후딱이잖아. 김가루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 여러분 꼭 해드세요. 후딱후딱이잖아. 네. 그러면은 2번 고추참치. 그리고 김치가 제가 원래 김치를 잘안 먹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배추김치를 잘안 먹는데 배추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건지는 신건지, 아 여러분 신건지라고 있는데 그냥 물김치거든요. 열무김치인데 그거를 저희 지역에서 신건지라고 불러서 제가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신건지다 이랬는데 다들 막 이진이 형이 뭐라고 해야 되나? 건전지?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신건지라고 우리 지역 방언이라고 제가. 맞아. 맞아, 맞아. 전라남도에서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목포 출신인데 신건지 진짜 아세요? 알더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 아빠도 잘 몰랐어. 아빠도 아무 그쪽 쪽이 맞아요.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거기 전자레인지 있을까? 전자레인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아마 그 전자레인지는 없었는데 물 끓이는 포트는 있는데. 커피 포트는 있는데 근데 그 포트에 이렇게 안 돼. 큰일 나요. 얹혀서 아니 그러니까 데워진 물에 담가 놓는 거죠. 그럼 좀 데워지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안 되려나? 전자레인지가 없나?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거기 일본에 편의점이 있잖아. 데워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만약에 그 전자레인지까지 필요 있는 거는 일단 배제하자. 그거는 배제하고.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었어? 중탕 시켜서 그쵸? 잘 아시네. 중탕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닌가? 뭐 진짜 뭘 사야 되지? 김치. 전자레인지 수하물로 붙여보는. 진짜 쓰지도 않는데 회사에 있는 거 많이 초반에 많이 썼지. 와, 막 이러면서. 많이 안 쓰죠 요즘에. 쓸 일이 없기도 하고. 맞아, 맞아. 한창 이제 닭가슴살 데워 먹고 그랬을 때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닭가슴살도 자주 안 먹으니까. 지금 또 뭐가 당장 있을까? 마트로 가주세요. 가서 같이 고르자. 오,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럴까 싶었는데, 이게 뭔가 제가 또 약간 요즘에 결정을 잘 못해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저는 그냥 이거 사지 뭐 이랬는데, 뭔가 요즘에. 옛날에 그냥 이거 맞아요. 사지 뭐 약간 약간 그런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후폭풍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스타일이에요. 거기 어디야? 전자레인지 설치시키러 지금 갈게. 자, 그러면 일단 잠깐만, 이 얼마나 이거를 자주 먹을 거야? 배고플 때? 근데 사실 해외에 있을 때 제가 배가 고프다는 느낌보다는 나도 그냥 커피 먹고 막 이러니까 물 배차가지고. 배를 채워야 된다는 느낌이 좀더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맞아. 끼니 때니까. 그니까 그냥 한번 먹을 때뭐안 먹으면은 이제 좀 뭔가 먹을 상황이 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다 고를 수도 같이 없고. 뭔가 먹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맡으러 가주세요. 우리가 골라줄 테니까 계속만 하세요. 그럴까요? 자, 그럼 지금 저희는 가도록 슬슬 출발을 해볼까요?
그럼 일단 고추장, 볶음 고추장? 볶음 고추장, 컵밥, 고추 참치, 김치. 김치 가져올 수 있나? 되지 않을까요? 김치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야. I'm Korean 이러면은 오케이 이러지 않을까? I'm Korean. 아, 야외 컨텐츠 좋다. 신선하다. 근데 그러니까 좀 밖에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제 그 저희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맞아. 밖에서 많이 하지 못했어요. 나가도 금방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게 좀 있다 보니까 멀리 못 가지. 제가 그 전에 말이 나왔어요. 그 등산 해볼게요 라는 그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도 막 이렇게 운동이랑 거리를 멀어하고 하다 보니까 등산 해볼게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산에도 가고. 아니야, 한 1km 올라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렇게 한 3분의 1도 안 올라가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내려가도 된다. 맞아. 다 보인다 이러면서 그러고 내려왔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마 회사에서 그 다칠까봐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산은 가을에 해주세요. 가을에. 가을엔 좋다. 가을에 그러니까. 하면은 지금 가면 우리 약간 다시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약간 저의 마인드입니다. 운동을 하라고 가는 거죠. 물론 운동은 나도...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수영은 진짜 배워보고 싶어. 바다가 나 느낌. 수영은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느낌. 지금 가면은 굉장히 맞아. 덥죠. 진짜 엄청 덥지. 요즘에 그리고 정말 습하잖아.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바다에 서핑하러 가요. 진짜 저희 사실 지금 다 바다 가고 싶어서. 바다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바다 가고 싶어요. 진짜. 계곡 가볼게요. 그쵸? 그런 거? 근데 그 뭐지? 그 딱 한국 다시 입국했을 때 느껴진 거는 엄청 더웠어요. 많이 덥다라고 느꼈어요. 이제 슬슬 나가볼까? 좋습니다. 장 보러 가볼까요? 자! Let's go! 창을 보려면 카드가 있어야겠죠? 나도 챙겼어 카드. 오케이. 아, 캐카. 이거 봐요, 주시. 자, 따단, 따다다다단. 가 봅시다. 아, 이거 어디 있는 거 같아? 환영했습니다. Let's go. 와. 이렇게 나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저희 잘 보일까요? 밖에서? 앞을 내가 볼 테니까 이 화면을 봐. 짠. 이라라. 와, 느낌 진짜 이상하다. 저희 잘 들리죠? 여러분. 근데 저희 진짜 밖에서 브이앱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 한 겨울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엄청 오래됐지. 망원시장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맞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사실 게 있다면 지금 다녀오시는 걸로. 같이, 너무 쓰이나요? 같이 다녀오시는 걸로. 좋아요. 잠깐만. 근데 왜? 우리 리스트 어디 있어요? 리스트요? 아니. 리스트 적어놓고 안 갖고 왔어. 아, 이게 그, 무슨 일이야? 아, 그 생각한 대로 사면 돼요. 그리고 잠깐만, 저희 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사면. 왜 적은 거야? 잠깐만, 첫 번째 고추장, 두 번째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컵밥, 컵밥, 그리고 컵밥, 김, 아 김치, 김치, 김치. 오케이. 아 두고 왔어요. 네, 두고 왔습니다. 나오는 거에 너무 급급했나 봐요. 밖에 나오는 거에 너무 신났어. 김자반, 그 만약에 형이 이런 거 도전해보고 싶, 아 뭔가 불안하긴 한데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메뉴 있어요? 일단 나는 오히려 뭔가 고추장 이런 류보다는 컵밥? 컵밥이요? 컵밥에 그런 거 있잖아. 요즘 그런 것도 파나? 콩나물국밥 그런 것도 파나? 콩나물국밥이요? 한 달 5,000원. 도전은 아닌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컵밥으로 팔지 않을까요? 그냥 가서 눈에 보이는 거 사자. 근데 제가 원래 그 더 가까운 마트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어가지고 더 싼 마트를 알고 있어서 거기로. 아 진짜? 저기 더 가까운 데 있거든요 원래. 와 근데 우리 이 시장도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밖에서 장 보는 거가 그때는 저희가 미인도전이 아니었는데. 그쵸. 저희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됐네. 미인도전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여러분 밤에 이렇게 나와서 브이앱하니까 진짜 이상해요. 그니까 선선하고 좋네요. 주부 윤경원이야? 예. 우리 오늘 부부예요. 네 진짜 허니. 와, 우리 허니, 옛날에 진짜 허니 구역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스. 와 밖에 나오니까 신나네. 근데 나름 많이는 안 덥네요. 생각보다. 아 나 양말 사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더운 것 같아. 그렇게 막 습하지도 않고 약간 습하긴 한데. 와 과일도 먹고 싶다. 닭강정. 사실 주한이 형이 쇼핑 해볼게요거든요. 아 닭강정 좋거든요. 오늘 저녁 먹었어? 저녁 그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랑 우유랑 치즈 그 스트링 치즈 먹었어. 근데 치즈 약간 그 날이 더워서 살짝 녹아 있는데 그게 맛있어. 그래도 편의점 음식은 가끔만 먹어요. 너무 맨날 먹지 말고. 요즘에 밥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자 댓글을 읽어볼까요? 이 나오니까 좀 잘 보이네 댓글이. 어디 가요? 카메라 마트, 안 민망해. 마트를 가고 있는데. 근데 뭐 막 네, 민망하진 않아요. 네. 우린 당당해요. 혼자 있으면 맞아,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좀 외롭지. 그래서 제가 또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피자 냄새. 와우 마트 진짜 오랜만에 가봅시다. 오랜만에. 와 근데 여기 혼자 걸어오면 은근 멀게 느껴지는데. 지금 금방 벌써 여기서 멀어 근데? 거기가? 아니요 바로 앞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뭐지? 애들아 맛있는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 나요? 네 여기 지금 피자 냄새랑 닭강정 냄새랑 막 튀긴 냄새들이 막 나고요. 근데 시장이 원래 9시면 문을 닫는데 여기가 9시지 않나요? 넘었나요? 9시 반. 여기 왜 닫았지 벌써? 문 다 닫았는데? 원래 제가 윤경은 제가 원래 다니는 마트인데 여기가 윤경 닫아가지고 이게 무슨 휴가 가신 열었다 거. 열었다 휴가 가신 거 아니에요? 3일간? 목요일날 만나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앞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저희가 촬영에 협조를 네, 협조를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여기 진짜 싸요. 제가 애용하던 마트입니다.
장보기 전에 실패할 뻔. 대형마트, 대형까지는 아닌데 뭐가 굉장히 많아요. 와, 여기 엄청 싸. 그쵸, 싸죠. 제가 그래서 여기 자주 왔어요. 좋은데? 어? 이런 거 사는 거야? 그쵸. 야, 아직 여기 우리 협조가 안 됐어. 맞아요. 지금 주인님한테 물어보신다고 하십니다. 정원이 밖에 나오니까 더 하얘. 저 근데 더 하얘진 것 같아요. 여름인데. 와. 정말 알뜰살뜰 쪽쟁이야. 좋아. 응? 주인, 아 주인. 사장님이 아니고 주인님이라고. 백돌팟. 맞아요, 저희 백돌팟이에요. 백돌팟. 신나. 마이크 소리. 네,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협조가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 컵밥스. 오. 컵밥스가 어딨지? 와우. 어, 여기 이런 게 있네. 간편 미역국. 그렇네. 근데 이거 한 끼로 되겠어? 너무 작은데? 그래도 이건 물로 할 수 있나 봐. 물로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지? 와. 야채주. 이런 거 어때? 이거 말고 그게 맛있어요. 그 삼계죽인가? 삼계죽? 어, 이거 100ml 넘나요? 우리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할까? 과자 맛있겠다. 뭐 살까요, 여러분? 막상 오니까 진짜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자. 아, 여기 있다. 어, 여러분. 이거? 참치는 매운 거 아니면 그냥 매운 그냥 고추? 일반이요. 이런 것도 사줘야 되거든요. 몇 개 샀고? 고추 참치 한 3개 정도? 바구니가 있어야겠다. 3개? 오케이. 그럼 바구니 갖고 올게. 바구니 저 앞에 쪽에. 또 김 말고 뭐 살까요? 볶음 고추장. 컵밥은 오뚜기 컵밥이 더 맛있대요. 와, 이거 진짜 리얼 장복인데? 하루에 3개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긴 한데. 아, 저희가 좀 길게 있잖아요, 맞죠? 그치, 이거. 근데 거기, 그런데 한식, 한국 마트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우리 그거 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스케줄이 끝나면 꽤 늦은 시간이잖아, 항상. 그렇긴 한데. 엄청 크다. 이거 가져갈 수 있어? 잠깐만, 몇 거할 것 같은데. 몇 미리야 이거? 몇 미리인지 안 나와 있고. 500g이야. 이거 500g으로 돼 있어. 안 된 것 같은데. 그 튜브로 된 거 없나? 짜 먹는 거? 응. 한국 마트 있는데 비싸. 아, 그렇구나. 어, 맞아요. 저 그때 가서 또 추가로 고추장을 샀었는데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Oh, yes.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고추장 말고 볶음 고추장. 어, 이게 그런 고추장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나 봐요. 어, 뭐가 있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에. 볶음 고추장. 튜브 고추장. 고춧가루는 안 되겠니? 고춧가루는 안 될 것 같은데. 포골. 시리얼 진짜 오랜만. 시리얼 먹을까? 아니에요.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전투식량이라도 사. 전투식량이 뭐예요? 전투식량 그 전투식량 그 엄청 오래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랑 여러분 여기도 고추장이 어떻게든 있어요. 급하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초고추장 있구나. 200g이야 초장이네. 이런 거 아니, 얘는 고추장 캐리어에 넣어서 가면 된대요. 아 그래? 네. 어? 아 여기 있네. 짜는 거 이거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있어요? 오 있어요. 이거 짜놓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팩이 있는 거 찾는 거 아니었어? 앵글이 너무 어지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 오른쪽 여기 오른쪽 오른쪽 여기? 간장 이거? 이거 매운 고추장인데? 매운 고추장 아 오른쪽이 반대일 수도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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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여러분 찾았어요! 아 이게 초장인데? 아니야 이거 초고추장이야. 이거 초고추장인데 아니 반대 반대로 가라고요? 반대 우와 야 사과 듬뿍 비빔장이네. 여기 맞아요? 야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오! 우와 와 여러분들 최고인데요 진짜. 와. 아 이래서 요리를 해야 돼 사람은. 야 스마트 아주 스마트하게 나오는데 요즘에 역시 조그만하게 세 개가 나와. 짱인데 이거 진짜. 와 진짜 최고. 와 이건 진짜 짱이다. 볶음 고추장 같지. 여러분도 아니었으면 진짜 저 못 찾았어요. 없다고 하고 다른 마트 갔을 거예요. 나도 칭찬해 줘. 내일까지 찾았어. 어 좋아요. 역시 칭찬해. 자 이제 그 다른 어, 뭐 사지? 컵밥. 컵밥 맥, 뭐 많아요? 아니 이게 많진 않아. 뭐 어떤 거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찾은 미역국. 김치 있나? 김치 살 수 있나요? 김치 있죠. 컵밥, 제육, 제육덮밥, 김치 참치 덮밥. 근데 여기는 컵밥 종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편의점보다. 하나면 될 것 같지 않나요? 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켜놓은상 그 넉넉하게 가져가자. 이거 떡볶이 어때? 매콤 떡볶이. 아 이건 떡까지 필요하나? 유리 소스 아니에요 그거? 이거 김치 썰은 배추김치 이거 두 개. 아 여기 있네. 어, 나 어디가 갔던 거야? 이거 근데 가져갈 수 있어? 되지 않을까요? 캐리에 다 넣자. 캐리에 넣으면 된대요. 이게 제일 맛있어? 다른 거 없어? 그래 고추장도 하나 더 사자. 아니야 엄청 많아 이거. 많아요? 어. 이거 3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 6만원 3개 있어. 그러면 뭐 사지? 또 뭐 사지? 이거랑 라면.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빈대떡. 빈대떡 저 안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 김치전. 이거 뭐지? 김치 소스가 안에 있대. 물까지 넣고. 아 이게 저 이거 그거 필요해. 아니에요? 어. 요리하는 거예요? 어, 후라이팬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라면을 이제 고를 때가 됐어요. 어? 제 라면 픽 알려드릴게요. 헐 아이스크림 먹을래 우리? 어 네 저 지금 이제 더워요. 그니까 안 더운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더워요. 라면을 그걸로 가져가게?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경원 픽. 아직 못 먹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중학교 때부터 애용하던 컵라면
컵라면 말고 라면 봉지라면은 이게 최고예요.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고 싶다. 근데 컵라면이 없는 건 없는 거 같은데. 여기 뒤쪽에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오짬. 오짬?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스팸. 몇 개? 그냥 아예 거기서 먹을 걸 다 사는 느낌인데? 스팸 5.3개? 5.3개? 과자로 가방.. 아니 과자로가 아니고 먹는 걸로 가방에 다 채우겠는데? 그리고 스팸. 스팸? 스팸 아까 거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정도면 우와 이거 싸다. 이거 먹어볼까? 이게 그거 아니야? 제일 클래식한 거?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치즈가 박혀있대요. 아 도전은 좋지만 도전의 달인이시잖아요. 제가 또 이순이한테 한창 혼나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겠어. 그러면은 저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시작해보겠어. 진짜? 괜찮겠지? 와! 이렇게 자그마한 게 500칼로리야. 그쵸. 역시 스팸이란. 아 그럼 저도 이거 살래요. 싼데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자 오케이. 됐습니다. 끝? 이 완전 끝? 그리고 아 어 근데 저희 나라에서 가지고 가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아 이거 못 갖고 갈 수도 있겠다. 그 최근에 그 돼지 그거 갖고 오는 게 안 된다고 했었어. 아 그래서 해외에 갈 때도 안 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 그러면은 일단 안전빵으로 이걸 빼고 고기? 이런 거는 뭐지? 어?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 그 중탕해서 먹어도 되잖아. 중탕이 뭐야? 그 뜨거운 물에 끓이는 거. 어? 저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 된 거 같은데. 많이 산 거 같은데? 그쵸. 어, 벌써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 여기는 뭐 없는데요? 냉동식품인데요? 여기 팥빙수가 있다. 역시 아이스크림. 역시 저희 중에 제일 할아버지 같은. 너 이거 우유 넣고 먹으면 사르르 녹는 거 모르겠나?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거 진짜 저는 맛있어. 안 먹어요. 저는 팥빙수를 안 먹어요. 진짜 맛있어. 저는 팥빙수 말고 다른 거 먹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 같은데? 밖에 아이스크림 밖에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봉투 필요하세요? 네 봉투 주세요. 네. 내가 이거 할 어, 아이스크림. 그럼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골라올게. 아 잠깐만, 나 우유도 갖고 와야 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우유를 아, 조그만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혹시 조그만한 우유는 어디 있어요? 조그만 저기 냉장고 음료수 냉장고에 있네. 아 저기 오케이. 어 여기 여기 있네요. 어? 짠. 와 나도 이거 먹을까? 전 이거 뭐 먹으려고. 어 나도 그거 먹을래. 아, 그거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오케이 이거 갖고 있어. 자 저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인가요? 네. 계산. 운영 안 하시고? 네. 28,330원입니다.
그 사과 맛은 없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드디어 샀어요. 짠. 색이요? 됐어? 아이스크림은 지금 먹는 걸로. 오케이. 우와. 와. 장 볼게요. 나름 괜찮네요. 네, 맞아요. 지금 사우나예요. 엄청 덥습니다. 어, 감사해요. 아야. 근데 밖에 제가 원래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회사는 시원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진짜 맛있다. 이거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그니까. 맞나요? 근데, 뭔가. 그때랑 또 다르다. 저희 원래 3월인가? 2월인가? 겨울에 아무튼 추울 때 그걸 했었는데 포도가 3,000원! 저희가 추울 때 구입을 했었는데 그리고 엄청 더 맞아요. 숙소는 오히려 추워요, 저희. 근데 은행에서 영업. 그래,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 아, 저희 망원시장 간 게 2월이었대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포도 3,000원 다 들으셨나요? 네, 맞아요. 포도 3,000원이래요. 되게 싸죠, 여기.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여기. 어디 갔어요? 오케이. 에어컨 온도 조절 잘해서 틀어요. 저 그 뭐지? 최근에 냉풍기를 샀는데 너무 TMI인가? 최근에 냉풍기를 사서 제가 원래 그 전에 진짜 더워서 못 자겠는 거예요. 거실에 에어컨이 있어서 방문을 열고 자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잤는데. 냉풍기를 사고 이제 괜찮아요. 완전 시원해요. 효과 좋아? 네, 진짜 좋아요. 잠 잘 와요. 아, 냉풍기 진짜 좋아요, 여러분. 거실은 너무 춥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잘 수 있는 환경이 저랑 안 맞아가지고. 왜요? 양말이 20장에 5,000원. 진짜 싸다. 그 끊겨. 냉풍기 정보 부탁. 얘들아, 너희 그거 2일 안에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해볼게. 아, 그 근데 다 입이 짧아서. 맞아, 그것도 있고. 나머지 멤버는 다 이렇게 잘 먹어. 잘 먹어요. 저만 못 먹어. 시온이랑 있으면 진짜. 아, 고기만 있으면 다 먹고. 민이 형도 은근 가리는데 먹긴 먹거든요. 다른 거 막 맛있다고 먹는 게 많은데 저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을. 맨날 먹던 것만 먹어서. 어, 진짜요? 네. 거기를 하다가 진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혼자 이렇게 다닐 때 펴도 좋겠다.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잖아. 저희 이제 슬슬 이제 한 명씩. 근데 우리 한 명씩 하고 있었잖아. 해외 밖에. 가서 그리운 한식이요? 아, 해외 가서 그리운 한식은 진짜 김치. 저는 그 제가 느끼한 거를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느끼함을 제대로 느끼고 나니까 김치가 그렇게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김치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랬는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주안이 설레. 에? 우유에 라면 담궈 먹어봤어? 혹시 해보셨어요? 우유에 라면 안 먹어봤어요. 무슨 맛이에요? 음식. 아 근데 또 먹는 거는 먹어요. 과자 이런 거는 되게 맛있던데요? 아니요, 김치 샀어요, 여러분. 핵으로 된 김치 샀어요. 핵으로 된 김치 맛있지 않을까? 저희가 보통 밥을 숙소에서 먹기 때문에 김치 아까 샀는데? 김치도 샀어요. 아 근데 기분이 진짜 이상해. 뭔가 다른 V앱이 아니라 다른 거 하는 느낌. 영상통화는 맞아. 나 지금 장바구니 들어가. 나도. 따다다다다. 와 회사가 제일 시원하다. 좋네요. 여러분 회사가 가장 시원한 거. 나 안에 지금 저희 자리를 뺏겼나요? 들어가도 되나요? 여러분 실내가 가장 시원해요. 아이스크림이야? 아니 너 거 없는데? 한 입 줄까? 아무. 오늘 주한이 월요병 영상 떴는데 귀여워. 저는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나도 아직 안 봤는데. 어때요? 진짜 오늘 뭔가 굉장히 어색하다. 뭔가 어색해서 말문이 자꾸 막혀. 알찬 하루였습니다. 생소하다. 밖에 이렇게 나갔다 오는. 시연이가 아마 같이 했으면 이거는 약간 몇 그램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내상품 중에는 이렇게 된 게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 경원아 이렇게 했겠죠? 그럼요. 내가 뭐 어땠는데? 뭘 많이 나는 뭐 그럼 사업 리스트를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해야겠다. 시원아 너가 좀 이걸로부터 했네요. 자. 볶음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이거 잘 샀지? 잘 샀다. 그치? 이거는 그 네 세 개 입으로 60g씩이야. 장원님께서 만든 그 그럼 가능하지. 볶음 고추장 고추 참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나 이게? 캐리어에 넣으면 가능하다고. 캐리어에 넣으면 가능. 간편하게 짜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 미트볼.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나 안 먹어본 거 같아. 진짜요? 이거 1,600원? 엄청 싸네. 그래 여러분 김치. 이게 몇 개나 김치 샀어요. 다
6개, 6개. 꽤 있네. 260칼로리. 역시 칼로리는 더 보는 줄 알았어. 우리가 아까 그 그냥 그거 살다 매운 것만 샀어. 아 그렇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햄? 스팸? 2만원 스팸이 200칼로리. 진짜 스팸은 맛있다. 어 스팸이 어디 갔지? 맛있다. 스팸 안 샀잖아 언니. 왜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맞다. 제가 요새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그렇네요. 생각보다 뭘 많이 안 샀구나. 근데 이거 또 오징어 짬뽕? 이 정도면 충분히. 아 근데 이건 좀 작긴 하겠다. 이거 몇 개 샀어? 이 정도면 10이 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 제 얼굴보다 커요. 너 얼굴이 작은 것이에요. 자, 또 오징어 짬뽕. 비닐봉지에 한번 포장해 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고추 참치. 한 번 더 사러 갈게요. 뭐 또 필요한 게 있다면은 생각보다 많이 샀어 그래. 가서 또 사면 되니까. 필요한 것만 딱 잘 지금 사고. 당장이 뭔가 제가 일주일은 힘내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사실 이 김치만 있어도 다 잘 먹습니다. 김 샀어 안 샀어? 아 김 안 샀네요. 그치 이렇게 해야 댓글이 보여. 김을 안 샀습니다. 김은 제가 막 즐겨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 오늘 TMI 하나 더 있다. 저 김을 먹었어요, 오늘. 언제? 낮에. 언제? 가면 못 먹겠지 싶어가지고, 김에 계란후라이 싸가지고 먹었어요. 나는 오늘 스팸 오므라이스? 스팸 오므라이스 먹었어. 맛있던데? 엄청 마카롱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렇게 먹었어.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서 뭔가 밖에서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일단 밖에 근데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뭔가 다른 거 하는 느낌이었어. 그래도 옛날에는 연습생 때는 아침에 내가 가끔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장도 보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럼 그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 청소도 해놓고. 갑자기 기억력이 안 좋아졌나? 집 청소도 해놓고 그랬잖아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있으면. 그랬어요? 기억 안 나? 그래서 내가 언제지? 음식 다큐 같은 거 보면서 잠들어 있고 그때 내가 장 보고 막 그랬거든. 김치 왜 샀어? 그런 장 보는 기분이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과일도 샀으면 좋았습니다. 과일 가져가서 과일은 아니야. 왜? 과일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지. 과일 싫어요. 과일 드세요. 과일. 과일 먹으면 배불러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밥 경원이의 장 봐볼게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알차요. 진짜 걱정 안 하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공고추장 위치 안 알려줬으면 진짜 못 샀을 거예요. 맞아.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였어. 포도 3,000원. 다들 아른거리시나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꼭 주변 마트에서 장을 봐서. 근데 생각보다 과일이 이렇게 시장 같은 곳에 가면은 맞습니다. 싼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조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얼른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굿나잇. 안녕 여러분들도 밥 잘 챙겨 먹어요. 안녕.